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자신들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 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영탁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이 허위 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님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과 모델 재계약 과정이 무산되는 과정에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인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